국민의 손으로 직접 검증한다. 국민 면접. 뉴스공감이 총선을 앞두고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국민 면접 프로젝트. 오늘 면접자는 김경진 국민의힘 동대문구 일당협위원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네. 평화방송에 오랜만에 오신 거 아닌가 싶은데요. 8년 된것 같아요. 예, 환영합니다. 네. 저희가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미리 네. 받은 간단 이력서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간단 이력서. 이름 김경진. 나이 66년생 59세. 소속 국민의 힘. 선수 초선. 지역 동대문구 을. 이력 쓸까 요정. 종교 가톨릭, 세례명 그레고리오, MBTI ESFJ 이상 끝. 어 간단 이력서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네. 별명이 쓸까 요정이세요. 네, 네. 그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때이 별명이 붙으셨는데 그렇죠. 요 별명 스스로는 만족하십니까? 근데 그게 이제 2016년도, 17년도에는 이 별명이 핫했는데, 예. 지금은 기억하시는 분도 없어요. 아, 그러세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인기라고 하는 게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물거품 포말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예. 별 느낌은 없습니다. 어, 저는 생생하게 네.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아, 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laughs> 어, 그때 청문회 때 네. 목소리를 막 크게 고성을 지르지 않으시면서도 네. 핵심만 콕콕 짚어서 이렇게 네. 발언하신 점 저는 되게 인상적으로 남아 있는데 네. 요즘 청문회 분위기나 질의응답, 이 국회 네. 상황 보시면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분들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기자들도 그렇고 차분하게 질문하는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자기가 대체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제 프리스터디를 하다 보면 자기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이 있거든요. 추, 추론되는 상황이 있는데 거기서 상대방의 답변이 조금만 어긋나면 그 틀에 가두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음. 시간을 두고 여유를 가지고 그 사람의 얘기를 구체적인 팩트를 분절 분절, 분절 분절해서 듣다 보면 원래 가졌던 시각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예.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착각을 하거나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음.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조합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런데 예. 우선 사전에 학습한 지식에 전부 그냥 꿰맞추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으니까 어. 첫째는 그 욕심을 좀 줄여야 되고 네.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상대방의 얘기를 차분하게 듣겠다 음. 이 얘기를 가지고 공무가 됐던 어떤 자기 학습이 됐던 뭐 이렇게 상황 에 임하게 되면 조금 더 효과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국회 계신 분들이 유념해서 들어야 될 얘기가 아니실까 싶습니다. 어, 검사 출신이세요? 맞아요. 정치권에 언제 입문하셨나 보니까 17대 대선 2007년으로 거슬러 맞아요. 올라갑니다. 맞아요. 오래됐어요. 그때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 법률 특보로 이제 정계에 맞아요. 입문을 하셨는데 네. 문 후보하고는 어떤 인연이 있으신 겁니까? 사실은 이제 그때 검사를 하다가 정치를 하고 싶었어요. 갑자기. 아니, 그 검사하기, 그니까 러그 문국현 캠프 참여하기 한 4, 5년 전부터 정치를 하고 싶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전에 한 2, 3년 전이라도 사표를 내고 나왔어야 됐는데 그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그때 2007년도 대선이었죠. 예. 2007년도 대선 즈음에서 사표를 내고 나왔는데 대선 후보들을 여러 번 만나뵀었어요. 어. 만나뵀었는데 그나마 뭔가 합리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그때는 제가 판단을 했었고, 예. 그래서 문국현 후보의 법률특보를 했었죠. 아, 그러신 어, 그러신 거군요. 네. 그때 기업인 출신 후보로 또 화제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정치인이 되신 후에 네. 당적이 여러 번 바뀌셨습니다. 여러 번 바뀌었어요. 창조한 국당을 시작으로 해서 민주통합당, 국민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까지 네. 다 이유가 있으셨을 거예요. 네. 탈당과 입당 이런 과정 어떻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설명할 길이 없죠. 뭐 제, 제가 갈짓자의 인생 행보를 살아왔다. 이제 이렇게 밖에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어. 실제 상황이 그렇고. 예. 근데 어쨌든 맨 처음에 창조한국당을 가서 문국현 후보 대선을 도왔던 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판단 기준으로는 그 선택을 하는 게 맞았을지 모르겠지만 예. 정치를 하면서 출마를 여러 번 하고 국회의원을 해보고 또 대선 후보에 뭐 이제 캠프에 계셔보니까. 있어 보니까 그때 그 판단이 많이 틀렸더라라는 생각을 이제 사후적으로 지금 이제 복귀해서 평가를 하고. 하게 됐고요. 어...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제가 이제 고향이 호남이다 보니까 사실은 민주당에서 호남에서 출마를 해서 이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그 가름자 이제 어떤 좌표 기준을 가, 갖고 있다 본, 갖고 있었는데 제가 2016년도에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예.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앙일보에서 국회의원 (300명의) 이념 좌표지형을 전수조사를 했어요 예. 그~ 설문 항목이 한 (40~50개) 되는 굉장히 많은 항목인데 당신은 사형제를 찬성하십니까 어, 예. 당신은 뭐~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를했는데 어 그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중앙일보에서 받은 리턴 결과가 저는 보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오, 어, 그냥 답변에 다 충실하게 하셨는데 제 머릿속의 생각 그대로 나중에 나온 뭐, 거 보니까 결과 보니까. 어. 근데 어쨌든 그걸 보고 나서 나중에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걸 보니까 아, 아 내머릿속에 생각하고 똑같은 데를 갔었어야 맞는데 예. 어떻게 보면 당장에 그 순간에 국회의원을 하고 싶 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 보름조합표를 못 찾아가다 보니까 음. 이렇게 가지자 행보가 될, 되었었구나라는 사후적인 평가와 반성이 좀 있는 거죠. 예, 그럼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캠프에 합류하고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까지 하신 게 이제서야 좀 제자리를 제, 찾았다고 제머릿 속의 생각의 어떤 철학과 방향에는 대체로 맞는 거죠.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친윤계시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일단 뭐 제가 윤석열 정권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캠프에서 뭐 동분서주 했으니까요. 음. 그게 친윤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그때 당시의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옳은 후보였다. 예. 그리고 대통령 집권 이후에도 하고 있는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이해를 받거나 또는 국민들의 지지가 높지 않아서 그렇지 음. 현재 국가의 대한민국의 상황과 또 미래를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정치와 정책을 하고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게 진윤이면 진윤이죠. 뭐. <laughs> <laughs> 어, 총선 정치권 입문하신 후에 쭉 아. 광주 북갑 지역에서 출마를 하셨어요. 그렇죠. 20대에서 이제 70.80% 득표율로 당선이 되셨던 네, 거고 네. 근데 이번에는 서울 동대문구 을지역으로 출마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지역구를 바꾸신 배경도 궁금한데요. 뭐 현실적으로 국회의원이 돼보고 싶어서 그런 거죠. 뭐. 현실적인 문제로 예. 그러니까 호남은 호남에서도 물론 사고가 어떤 보수적인 사고를 하고 보수층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일정 비율은 있어요. 그런데 예. 현실적으로는 호남에서는 항상 민주당 위에 다른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탄생할 확률은 정말로 정말로 가능성이 적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어 그냥 가능한 지역에서 가능하게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심판 투표를 통해서 판단을 받아보고 예. 그래서 제 능력과 제 생각이 어,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받으면 국회의원 한번더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욕심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힘의 입당을 지난 대선 과정에서 했었고, 그리고 이제 동대문을 당협위원장 신청을 했었고 여기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뭐 특별한 연구가 있거나 인연이 있지는 않으시요 연구는 없죠. 굳이 연구를 찾으면 제가 이제 고려대학교를 나왔는데 네. 고려대학교 소재가 성북구인데 예. 길 하나 넘으면 제기동이거든요. 아, 예. 제기동은 동대문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또 동대문 갑 지역이기 때문에 음. 사실은 동대문을 지역하고는 본시 아무런 연구는 없고 네. 다만 이제 지금부터 긴 시간 동안 이제 연구를 만들어가죠 가야죠. 네, 지금 동대문골지역구 현역 의원이 민주당 장경태 의원입니다. 네, 장경태 의원님이세요. 이번에 재선에 도전을 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장경태 의원이 또 친명계 의원이라서 네. 이번에 이제 공천까지 받으시면 친명 음. 대친 윤의 대결이 성사되는 거 아니냐 얘기가 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 친명 의원 현역 의원을 이길 자신 필살기 있으십니까?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죠, 세상에. 어차피 선거 때 보면 이제 국민들이 자기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기준이 이제 대체로 보면 하나는 정당 이집단으로서 정당 전체가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역할을 하느냐 네. 특히 역할을 하면서 겸손하게 국민을 모시는 자세로 그 역할을 어떤 민주당이라면 민주당 또는 국민의 힘이라면 국민의 힘이 정당 전체가 하고 있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후보 본인 네. 각각의 후보 본인이 능력이 있느냐, 이분은 겸손한가, 또는 국민들과 소통을 잘 하느냐, 음. 또 지역구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 대비를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하는데, 네.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정당에 대한 부분이 한 60, 70% 정도로 조금 더 크고, 음. 후보 개인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30, 40% 정도로 조금 적기는 한데, 예. 이게 총합해서 결국은 이제 당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을 위해서도 필요한 얘기를 해야 되고요. 또 제가 지역에서 능력 있게 보이고 또 필요한 역할을 잘 찾아서 해야 되고 그 프로세스나 과정도 상대방인 장경태 의원님보다는 조금 더 겸손한 자세로 음. 하느냐 네. 그게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판단해 주시느냐에 달, 달려있는 문제죠. 뭐 특별한 비책은 아, 없습니다. 예. 동대문구지역고 <laughs> 그동안 이렇게 본 연역을 보니까 홍준표 네. 대구시장이 내리 삼선을 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음, 맞아요. 지금은 민주당 의원이 현역 의원이긴 하지만 음, 네. 근데 뭐 국민의힘 안에서 총선 수도권 위기론도 거론되고 그랬었잖아요. 네, 네. 지금 수도권 현역에 또 민주당 의원들이 훨씬 음, 많기도 하고 네. 지역 민심 어떻게 읽고 계세요? 요즘 어떤 네. 얘기 많이 들으십니까? 일단 이제 동대문 지역구는요 아주 큰 틀에서 보면 스윙부터 지역입니다. 어. 그러니까 홍준표 이전에는 그 전에는 김영구 의원이라고 그 이제 보수정당의 사무총총장도 하셨던 분인데. 예. 그 김영구, 홍준표까지 해가지고 내리 육선이 보수 의원이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지금 민병두 의원, 그 다음에 현재 장경태의원님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내리 삼선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내리 삼선을 할때 민주당 소속 구청장께서 또 내리 삼선을 하셨어요, 보면. 그러니까 국회의원, 구청장이 동시에 이제 민주당이 됐었던 시기인데 지금 동대문대에 조금 변화의 조짐이 있는 게 어쨌든 오세훈 시장 나오면서 재보궐 때부터 민심의 변화가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 선거 때도 거기는 윤석열이 이재명 후보보다는 조금 더 앞섰던 지역이고 오. 그리고 구청장도 국민의힘 소속의 구청장이 당선이 됐고 예. 그다음에 동대문구의 시의원이 4석인데 이 시의원 4석이 전부 국민의힘이 당선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어, 2년 전 지방선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는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겠다. 예. 지역 내에서 민주당이 한 12년, 15년 동안 너무 긴 시간 동안 구청장, 시의원, 뭐 국회의원을 너무 이렇게 한꺼번에 해서 예. 뭔가 이제 좀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어떤 물결을 만들어 내야겠다. 이런 국민들의 민심이 일정 정도 읽히는 대목이 있어서 음. 어쨌든 뭐 저희가 이게 희망을 가지고 또 지역 주민들에게 겸손하게 지역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을 잘 찾아내서 설명을 드리면 가능성은 충분히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심의 변화를 느끼고 계신 거군요. 네, 바람일 <laughs> 수도 있죠. <laughs> 네. 아니 근데 지난 주말에 네. 이제 출판 기념회를 여셨는데 네. 전 지역 구셨던 광주 주민들까지 올라와서 축하를 해주신 장면이 저는 또 이색적이었습니다. 어우 좀 가슴이 아팠어요. 어... 이제 좀 죄송하기도 하고 이게. 사실은 장수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를 따랐던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주민들인데, 장수가 이제 사실은 조국 장관 때부터 그 문제 때부터 이제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매우 강하게 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지금도 참 기억나는 게 그때 주교님이 저보고, 자네 방송에 나가서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는가 이렇게 정말로 어. 이렇게 따뜻한 눈길을 담아서 그렇게 말씀을 언젠가 한번 하시더라고요 보면 예. 근데 어쨌든 그 주민들이 마음, 마음의 입장에서는 대장이 동네를 떠가지고 서울로 간다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네. 근데 출판기념회때 이렇게 한 (50분) 정도 와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음. 사실은 그날 저도 그렇고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좀 월카게 했습니다. 네, 좀 네. 흔치 않은 장면이긴 네, 네,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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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도 인상적이어서 한번 여쭤봤는데 네, 네. 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 혁신위원회 혁신위원 겸 대변인이셨잖아요. 네, 그런데 네, 네. 혁신위원회가 끝까지 활동 시한을못 채우고 조기 해체를 했습니다. 네. 아쉽지 않으셨어요? 약간 좀 아쉬운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게 민주적인 방식으로 진행이 되긴 했었는데 제가 하나 제안을 해보고 싶었던 것은 이제 아주 오래된 정치 원로들을 좀 불러가지고, 가령 뭐 윤태 전 정무수석이라든지 이런 예. 분들 불러서, 가령 대한민국의 주요한 아젠다는 반드시 이렇게 100% 합의제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음.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면 한 20년씩은 그 정책방향과 철학 범위 내에서 잔가지만 좀 고치는 이런 제도를 한번 좀 이렇게 구상해서 좀 던져보고 싶었어요. 음.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들어왔을 때 탈원전 했지않습니까 예. 윤석열 정부 들어왔을 때 탈원전을 완전히 180도 뒤집었잖습니까? 그런데 네. 요번에 탈원전 관련 원전 관련된 예산을 민주당에서 또 1,800억 을 그냥 날려버렸거든요. 보면 그런데 예. 국가의 에너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정책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일부 국가들은 에너지 정책, 국방 정책, 연금과 같이 긴 사람들의 모든 사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의 거의 90% 이상의 찬성을 받아서 의결을 하고 음. 이게 한번 의결이 되면 20년 이상 그 방향으로 갑니다. 큰 물줄기는 가고 자유. 이제 네. 잔가지만 네. 조정을 하는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음. 정권에 따라서 너무 많이 바뀌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정권이 사실은 이 시각이나 철학이 너무 그냥 이게 들쭉날쭉한 거예요. 예. 무엇이 언론 자유냐? 자유냐. <laughs> 아니 이게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무슨 언론 탄압한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민주 저기 문재인 정부 2017년도 들어와서 언론 노조가 그 KBS 사장이나 MBC 사장 그때도 똑같았거든요. 네. 감사해가지고 집 근처에서 당근 사고 빵상 거 발견해가지고 음. 노조원들이 뒤따라다니면서 너 집에서 돈 그런 식으로 법카 함부로 쓰는데 네가 사람이냐 이러면서 계란 던지고 이래가지고 모욕감을 줘서 쫓아냈던 방식들이잖아요 보면 네. 그게 5년이 지나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사표 사표 내라 안 나가면 또 법화 사용 내역 감찰하고 매번 반복이잖아요 보면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악순환. 네. 이제는 이제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문명 수준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배, 배우러 오잖아요. 케이컬처 예. 무슨 케이푸드 많은데 아니 왜 그런 거못 배우 우리가 세계적인 모범을 못 보여요? 국민들의 음, 수준은 그 음, 이상인데. 네할 수가 있잖아요. 혁신위원회에서도 그런 방안도 고민도 하셨던 그러니까, 아니, 거고. 그런 마지막에 그 메시지를 한번 던져보고 싶었는데 아. 중간에 조금 이제 뭐 이렇게. 뭐 시간 끌기 뭐좀 하면서 <laughs> 아이 그, 그러면서 그냥 아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예. 그래서 혁신이가 조기해는 바람에 비대위가 바로 들어섰습니다. <laughs> 바로는 아닌데 어쨌든 뭐 중간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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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잘하고 있는 거죠. 일단 원칙에 충실한 거죠. 보니까 어떤.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념, 이념적 방향성으로 모든 흐름을 다 재단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네.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떤 경우는 이게 맞고 흑묘백묘처럼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저게 맞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보면 네. 특별감찰관 문제만 해도, 아니 그 박근혜 대통령 말기에 사실은 민주당이 주도해서 특별감찰관 제도 들어왔잖아요. 네. 그래 놓고 문재인 정부 내내 사실은 꼼수로 특별감찰관 안 했잖아요. 안 사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도 1년 몇 개월 동안 안 했잖아요. 네. 한동안. 비대위원장. 지금 와서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협의합시다라고 음. 얘기하고 있잖아요 보면 네. 원 사안별로 원칙에 따라서 뭔가를 해야겠다고 하는 이 생각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있는 걸 보면 명확히 보이는 것 같아요 전 잘한다고 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뭐제 네. 2부 소실 설치 검토하는 거나 뭐 특별감찰관 이제 임명 이것과 김건희 네. 특검 건은 별게 아니냐 민주당에서는 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입장을 같이하고 있고 이게 이제 비대위원 정 장으로서의 성패 첫 단추 아니냐 얘기가 많은데 요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게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아마 법무부 장관이 명령을 내려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했던 사건 아니에요. 그건 예. 네 마누라 사건이니까 네가 지휘권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윤석열 총장은 아예 관여를 안 했던 사건 아니에요, 보면. 음. 그리고 이게 검찰 도 사실은 정체에 완전히 떨어져 있어야 되지만 네. 그때 당시에 그 수사를 맡았고 수사를 지휘하고 있었던 이성준 지검장이라든지 그 수사를 담당했던 분들 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핵심 수사 실무팀들 아니에요 보면 네. 그 팀들이 그때 한 1년 몇 개월 동안을 했었는데 못 밝혀냈던 것들 아니에요 보면 음.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관련자들에 대한 또 여러 유, 가지 다른 판결, 행위는 최근에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유죄 판결은 났죠 예. 유죄 판결은 났는데 어쨌든 그때 그 맥락을 가지고 본다면 사실은 그때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고 예. 지금 선거 직전이잖아요. 음. 굳이 하려면, 민주당이 쾌하려면 왜 선거 직전에 이걸 합니까? 음. 선거 직전에 하면 기자님도 아시다시피 매일 에브리데이 선거 스케치가 아니고 네. 그 특검 사무실 앞에서 스케치해서 에브리데이 언론 기사가 그걸로 도배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패스트 트랙까지안 왔으면 작년에 할수 있었던 것 아닌지. 아니, 그래서 예. 차라리 선거 끝나고 하든지 예. 아니면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란 이유로 이게 좀 부담스럽다 이러면 법으로 공소시효 정지시켜 놓고 현직 대통령의 지금 임기가 끝난 이후에 수사를 하자, 하자고 하다든지, 제가 볼 때는 그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음. 지금 이 선거 직전에 이걸 하자고 하는 것은 네. 사실은 정치를 알고 언론의 속성을 알고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저는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 질문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총선 승리의 관건 아무래도 공천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 일각에서 공천 학살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근데 상황 보고 계세요? 지난번에 그 신혜진 당보감사 위원장이 아마 당보감사 평가를 했을 거예요, 보면. 네. 그래서 어, ABCD등급으로 분류를 했고, 그게 밀봉이 돼서 지금 저 당대표 지휘부에 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 조직 부총장이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한 30여 명될 텐데,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지금 음. 민주당에서도 부인을 했지만 네. 그 안에 당부감사 평가 결과 평가 결과 거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슷한 음. 상황들에 보면 네. 근데 이제 A급, B급이야. A급은 당연히 이제 뭐 공천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 거고 예. B급은 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 음. C급부터는 문제가 될 텐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게 학살일지 아닐지 뭐그 용어의 정의를 뭐 어떻게, 어떻게 하든지간에. 예.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이게 핵심이지. 그렇죠. 가령 A급 등급을 맞은 사람이 공천에서 날아갔다. 그건 음. 퀘스천 마크죠. 네. D등급을 맞은 사람이 갑자기 그냥 단수 공천으로 전략 공천이 됐다. 이것도 퀘스천 마크죠. 근데 음. 그런 상황이 아니고 C, D 등급을 맞은 사람들이 교체가 된다. 네. 그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시스템에 의한 것이죠. 그럼 음.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부분이 이준석 신당과 이제 연계가 돼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공천에서 탈락한 분들이 음. 이준석 신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또 전망이 나오는데 그러면 또 이제 신당에 힘이 실리게 되는 거 아닌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저는 뭐 이게 공천에서 탈락한 분이 갔냐 안 갔냐 이것보다도 저는 이번에 만들어 삼당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음. 이3당이 정립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 대한민국이. 보세요. 다당제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양당 체제가 다당제 체제로 아니다? 갔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면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비교적 합리적인 타협과 화합의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민주당에서 공천 탈락자들이 또 어디로 가느냐, 또 국민의힘에서 공천 탈락자들이 어디로 가느냐 전망이 무성합니다. 네, 이게 본질이 아니고 큰 틀에서 보면 큰 맥락 속에서 어쨌든. 이게 일, 이 당뿐만이 아니라 삼당 혹은 삼당 내지 사당 예. 이게 어느 정도 정립이 돼서 일 당, 이 당이 대략 한뭐 백십 석이나 백이십 석 내외 네. 그 다음에 뭐삼당 혹은 삼 당, 사 당이 합쳐서 뭐한 사, 오십 석 내외 이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이게 삼자 정립의 구도가 되면서 대한민국의 음. 정치가 조금 좀 안정되고 대화의 분위기로 가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예. 저는 개인적인 그런 어떤 희망. 어.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민주당에서 원칙과 상식 의원들의 탈당한 것도 그런 차원에서는 좀 긍정적인 면에서도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 이전에 네. 민주당은 당 대표부터 바꿔야 됩니다. 어. 그렇게 많이 재판에 걸려 있고 예.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는 집단이 아닌 하는 그쯤 되면. 우리가 이재명 당대표라는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만큼 다 아는 겁니다. 음. 이재명 당대표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야당과 대한민국의 정치 시스템 정치 시스템 자체가 포획이 되어 있고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이거를 깨뜨리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구조적인 비극으로 가는 거고 제가 보기에서 민주당에서 오늘 이 탈당한 분들을 같은 경우는. 어쩌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로 애국하는 사람들입니다. 오, 그렇게까지 보세요? 예.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그동안 뭐몇년 동안 수사에는 나온 게 없지 않느냐.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무리한 수사 아니냐 이게 계속 하는 아니, 재판을 하는데. 지금 몇 건을 받고 있는데요. 음. 수사에서 나온 나온 결과가 재판 아닙니까? 예. 기소해서 그 재판 가진 가진 방법으로 아직 모른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모르는 게 아니고 검찰에서 저는 검사를 해봤고요. 네. 검찰에서 저는 이제 제가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해봤는데, 검찰이 기소하면 99% 유죄입니다. 음. 검사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사법연수원에서 긴 시간 연수를 받고 네. 사건을 바라보고 하는데, 검찰이 무슨 사건을 왜곡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음. 판사랑 보는 시각이 그렇게 다르지도 않고요. 네. 아니, 조, 조국 일가족들 보십시오. 그때 그 거리 길거리에서 되지도 않는 사건들 기소했다 그러는데 법정에서 다 징역 실형 2년, 실형 4년, 실형 5년씩 나 맞지 않습니까? 보면 유죄 나왔 그러면, 그러면 이 질문 또 드려볼게요. 네. 검사 출신이시니까 음. 현직 부장 검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금 총선 출마 선언을 해서 이 부분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으로서 현직 검사 이런 행보 어떻게 보세요? 공천 안 줘야죠. 어, 명확하게 그냥 바로 어, 답변하시네요. 공천 심사에서 탈락 시켜야죠. 어. 제가 볼 때는 어, 그분은 그러니까 조금 성급했던 게. 사표를 먼저 내고 나서 어, 공천 신청을 했어야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예. 다만 이제 지금 뭐 이성윤이라든지 뭐몇 분들 같은 경우 속칭 말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에 있었던 분들은 지금 징계에 걸려있으니까 예. 지난번에 그 황운하 판례 때문에 지금 사표 를 내도 수리가 안 된다는 거 아니 겠습니까 예. 그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공직선거법을 빨리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음. 이건 어느 법익이 우선이냐 그러니까 네. 징계 징계 때문에 사표 못 내게 하는 그 법익이 우선이냐 네. 아니면 선거 출마의 자유가 우선이냐 인데 제가 볼 때는 그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한 법익을 희생해서 음. 이분 들은 사표 내도록 그냥 허용해 줘야 돼요. 그 예. 황운하 대법원 판례가 잘못되는 바람에 지금 이 아수라장이 생겨 는데 그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사표내는 길을 법, 법 개정을 해서 터줘서 그냥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예. 통상적인 경우에는 빨리 사표내고 나가서 정치를 하는 게 맞고 음. 그 절차와 순서를 뒤바꿨다면 그건 정당 공천 시스템에서 페널티가 있는 게 맞죠. 네. 어, 이제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 마지막 질문을 음. 빨리 드려야겠습니다. 22대 국회 입성을 하신다면 네, 이것만은 꼭 지키겠다 다짐이나 약속 있으실까요? 헌법 정신을 잘 지켜야죠.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공약한 거잘 지켜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국가와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겠다는 거. 네. 정치의 본질은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게 정치의 본질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요. 국회의원이나 국회원이 안 지켜줘도 그 사람들은 알아서 변호사 선임하고 알아서 자기네들이 시스템을 정확하게 알아서 이게 자기네들의 권익을 찾아갈 수 있거든요. 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요, 누군가 지켜줘야 됩니다. 네, 오늘 하신 말씀 꼭 지키시길 감사합니다. 바라면서 국민 면접 김경진 국민의힘 동대문구의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